이렇게 적응이 돼야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거 혹시 제주도 가요? 제주도 가요? 자, 지금 신나게 배를 누르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게? 저기 지금 요즘 중학생들, 어린 중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벨튀, 벨 누르고 튀는, 그리고 또 욕튀, 욕하고 튀고, 뭐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행동들을 본인들이 저렇게 셀프카메라로 찍어서 마치 자랑하듯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아, 저게 확산이 되고 있군요. 네, 저게 벨티 욕튀 말고요. 아까 택시기사한테 욕하고 갔던 거 있잖아요. 이게 택튀라고. 그건 또 택튀예요. 예, 그리고 또 개튀라고 해서 날계란을 또 사람들한테 던지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돌튀도 있다고 합니다. 돌을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 위에서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도대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왜 하나 어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저 벨튀도 단순히 우리 어렸을 때 아파트에 벨 누르고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발로 마구 현관문을 쳐서 안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와서 문을 열려 그러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면서 또 역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부 혼자 있는 집에서 만약에 저렇게 벨튀를 당했다 그러면 낮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섬뜩하죠. 정말 그 저 피해를 당한 어떤 주부 하는 사람은 지금 밖에서 인기척만 나도 지금 깜짝 놀라서 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심지어 저 청소년들이 발로 찬 문들로 이제 훼손이 돼서 한 가게 점포의 뒷문은 두 번이나 다 찌그러져서 다시 고쳤는데도 또 찌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황승욱 차장도 많이 예전에 해봤겠지만 저도 사실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건 몇 번 해봤어요.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는 해봤죠. 그리고 예. 옛날에 어릴 적 시골에 사시는 분들 참외설이 하는 것처럼 예. 예, 뭐 그 정도의 애교 섞인 장난이라면 모를까. 저건 지금 일종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도를 지나친 행동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죠. 예. 자, 한 달 사이 가게 뒷문 두 차례 파손이 됐다. 이 정도면은 이건 장난이 아니네요. 저 기물 파손이죠. 예. 엄연히 법적으로 기물 파손에 해당되고 여기 변호사님도 나와 계신데 기물 파손 맞아요? 이게 재물 손괴죄이기 때문에요. 재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만 이제 만 14세가 아래면은 사실은 그 형법 처벌을 안 받거든요. 네. 소년범인 때문에 처분만. 그러면 만약에 택시 기사한테 아까 욕지거리를 하고 갔다. 그리고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돈 안 내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택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범죄 처벌 대상 아닙니까?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살인을 하더라도 네. 그 14세 아래면은 형사 처벌을 안 받고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범 처분만 받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르고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저 소년들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부모들이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황승 차장 이거 네. 애들이 중학생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런 게 한 심리학자한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저 또래 아이들이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굉장하다. 너희들보다 내가 뭐 못하는 일을 나는 한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좀 공명심, 소영험 심리 같은 게 발동을 해서 특히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런 걸 찍어서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들의 행동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한번 임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예. 황승욱 차장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 만약에 우리 집 복도에서 저런 거 발견하면 곧장 잡아갖고 제가 출소로 데려가겠습니다. 저희 집 애도 중학생인데 절대 저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단단히. 아, 저건 진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예. 심지어 여대생한테는 심한 욕설을 하고 도망가서 여대생이 그 골목길로 다시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 그건 또 모욕죄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충분히 되고요. 또 이제 형사처벌 안 받더라도 그 학칙이 위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 학교로 가야 되겠군요. 경찰서로 가지 말고. 제일 무섭습니다. 예. 황승욱 차장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